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이 평균 21.1%로 늘어납니다. 초등학생은 기존 28만 6천 원에서 33만 1천 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37만 6천 원에서 46만 6천 원으로, 고등학생은 기존 44만 8천 원에서 55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학교장 추천 대상자의 범위도 유연해집니다. 코로나19로 가계소득과 재산 증빙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교육비 지원 사업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추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이달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